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찰 공무원 생활 7년하고 그만뒀습니다. 계속 참고 버티다가는 뭔일 벌어질 것 같아서. 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 제 방송에 간간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지방 사람인데, 경찰 공무원 시험을 3년 준비해서 어렵게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서울청에 지원에 붙었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 여러분, 경찰 시험은 지역마다 따로 뽑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티오가 정해져 있어. 보통 서울을 가장 많이 지원해요. 왜냐, 서울이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서울이 인구가 많아서 뽑는 것도 있는데, 서울이 왜 많이 뽑냐?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아서 많이 뽑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에서 이제 근무하고 싶은데, 보통 공무원은 연고에서 되는 게 좋거든요. 대구면 대구에서 붙는 게 좋은데, 문제는 연고 지역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커터이 높아. 그래서 붙기가 힘드니까 하향 지원하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지방에 있던 분들이 서울로 가서 시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냐면, 뭐 붙고 나서 생활이 많이 힘들어. 예. 지방에 있던 분들이 서울 가가지고 정에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물가가 비싸. 경찰 월급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의 어떤 그런 물가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보통 경찰 준비하는 사람, 저도 경찰을 준비했지만 주변에 경찰 준비하신 분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면접 스터디 하면서 봤던, 저도 어렸고, 같이 준비하는 여경, 그때 누나였거든. 그 누나분들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해, 직장 구해내나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 네. 그분은 다 연고지에 시험을 봐가지고 붙었는데, 아무튼, 이제,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사람이 서울 가서 생활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생활비 아끼려고.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사람인데 서울청에 지원해서 붙어가지고 서울에서 일을 했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7년 정도 했으면 오래 했잖아요. 잠깐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7년 일을 했으면 웬만한 거다 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왜 그만뒀을까? 사실 그만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그만두면 좀 사회랑 꼬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뭐 이분 같은 경우에 그만둔 거라서 일이 잘 풀렸긴 한데, 공무원 그만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공무원 그만둔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공무원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할게 없으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거잖아. 마땅한 직업을 찾기 힘드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건데, 그런 공무원 학교에 들어가서 그만두게 되면 또 난감하거든요, 이게. 공무원 일하면서도 자기계발 할수 있는 것도 아닌지라.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서울이 아무래도 사건 사고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시끄럽습니다. 서울은 안 바쁜 곳이 없어요. 예. 네. 보통 바쁜 지역이 있고 안 바쁜 지역이 있는데 서울은 그냥 다 바빠요. 예. 네. 출동 건수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아. 그래서 경찰분들이 다 고생을 합니다. 어느 지구대를 막론하고. 특히 서울 마포 홍익 지구대는 정말 고생할 거예요. 또라이 천재야. 또라이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 특별시 중에, 이제, 있는 지구대 파출소 중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예. 네. 홍익 지구대하고 이제 관악 봉천 지구대, 아마 여기는 굉장히 바쁠 거예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EBS에 사선에서 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찰관, 소방관분들이 이제 밀착해서 일과 보여주는 거 있는데, 제가 말한 그 나올 거예요. 영등포 쪽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포 홍익 지구대 나오고, 봉천 지구대 나올 거야. 보면, 보기만 해도 힘든데, 그게 실제로는 더 힘들 거야, 아마.
아무래도 그게 힘들죠. 교대 근무라는 게. 예, 교대 근무 힘들죠. 경찰은 아시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출소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지구대나 파출소는 무조건 교대 근무. 예. 그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아니면 나머지 대원들은 교대 근무해야 돼요. 주간 야간 번갈아 가면서. 이게 뭐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경찰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경찰 이렇게 돼. 3부제고 4부제 있거든요. 3부제, 4부제. 4부제를 어떻게 하냐면 주야 비휴. 주간 하루하고 야간 하루하고 비분 휴무인데 나쁘진 않아요. 주간 하루하고 이제 야간 하루하고 이틀 쉬거든요. 워라밸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자원 안 가면 좋은데 자원을 가야 돼. 자원이 뭐냐면 이제 추가 근무예요. 가면 또 피곤해. 근무가 좀 이게 불규칙해요. 뭐 주간만 통으로 하고 다시 야간 통으로 하고 이러면 좋은데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교대 근무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많은 그 재방송 요신 이제 경찰 가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죽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를 보는 거야 되는 거야. 시체를 보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대요. 서울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서울은 좀 나쁜 편이지만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어떤 시체가 진짜 많아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너무 흔하다 보니까. 기사거리도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서울 쪽에서 이제 그 희습으로 갔는데 보통 이제 경찰 합격하고 나면 중앙경찰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다가 중앙경찰학교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8개월일 텐데 8개월이면 4개월 정도 시습을 하거든요. 시습이 뭐냐면 이제 지구대나 파출소 가가지고 근무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거예요. 시습이라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중에 4개월이 시습이에요. 그 시습 기간 중에 그안 좋은 어떤 그 선택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시체만 10구를 넘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대요. 이렇게 많을 줄. 그리고 사고로 죽은 분들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경찰은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 예. 아니 뭐 살인 사건 났다고 안갈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뭐 사람 죽었다고 안갈 거야? 경찰이 임무인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 영상도 찍어야 됩니다 이게. 예. 영상도 남겨야 돼. 그 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 다 찍고요. 체증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방관들 오기 전까지 보존하고 조사해야 돼요. 그걸 이제 현장 출동하는 경찰관이 해야 돼. 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서울 같은 데서 막 25년, 30년 근무했다고 하면 진짜 많이 볼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볼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또 많이 보면 또 멘탈이 안 좋아지겠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술이 사라지면 경찰 꿀 직업인 파출소 지구대만 26년 대부분 바쁜 곳에서만 근무했고 지금도 유흥가 몰린 제일 바쁜 지구대에 있음. 술에 취해 미쳐있는 사람들을 밤잠 못 자고 상대하니 힘든 것임. 퇴근할 때 진이 다 빠지고 머리가 핑동. 너무 피곤하니 깊이 잠을 못 자서 불면증 있는 경찰관 많음. 암에 걸린 경찰관도 많음. 며칠 전에도 현직 선배 암으로 사망. 이전 파출소에서는 암 환자만 2명 있었음.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구대 업무 중에 가장 출동 건수가 많은 게 취객이에요, 취객. 예,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경찰관분들이 왜 취객을 왜 제압을 안 하고 왜 파출소 같은데 왜왜 앉혀놨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경찰관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책에 나와 있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그 조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보호조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불신건보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직법이라고 해서 전 이거 배웠으니까.
경지법 4조의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도 유치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가 나와 있냐 하면, 1번,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를 끼치 우려가 있는 사람. 주체자죠. 그러니까 범죄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에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하게 제압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그러다가 다치면 또 골치 아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술 취한 사람 저거, 사람 구시 못하는데 좀, 세게 좀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법에 나와 있다니까? 법에 나와 있어,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다니까? 제가 없는 거 얘기합니까?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죠? 이 법이, 제가 예전에 배울 때도 똑같았어요. 이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구대 보면 술 취한 사람도 그냥 자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뭐좀 이해가 안 되죠? 아, 저런 사람도 왜 자꾸 저기 자기 하는 거야? 좀 호되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현행법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현직 경찰관분들 아시겠죠?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범죄 대상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지켜.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술 취한 사람들 많이 잘잖아요. 지구대 자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도 절대 엎드려서 자기 하면 안 돼요. 엎드려서 자다가 코 막히면 직사 죽거든요. 그러면 정말 낭패봅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러 고개 든 상태에서 자게 하죠. 예. 네. 지구대 토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토하라 그래, 그냥. 막 두들겨 줍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왜 지구대 주치자 신고를 이제 데려오잖아. 그러면 잡아놓으신 분들이 뭐라 하냐. 아이고, 아저씨 또뭐안 좋은 일 있어? 거하게 드셨나 보네. 이 추운데 술 마시고, 동사냐면 어떡하려고. 오늘은 뭐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술 마셔서 뭐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구슬려요. 예. 네. 적당히 구슬린다니까?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전경 있을 때, 예전에 지구대에서, 그 경찰에 가면 짬밥 놓은 분들 주치다 어떻게 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 이게. 옛날에 지금이나. 이게, 그러니까, 경찰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치자 신고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자주 본 사람이에요. 뭐, 처음 본 사람도 오는 경우 있는데, 자주 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자주 보네. 오늘 몇 잔이나 거친 걸까? 아이고. 아니, 근데 그렇게 햄패 부리면 어떡해?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합니다. 좋게 좋게. 왜냐면 세게 얘기하면 오히려 반항해버리거든. 대부분 있잖아요. 새벽에 술 먹고 깽 빠진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야. 예. 아마 경찰관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밤늦게 술 먹고 깽판 치고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형편이 안 좋다거나 뭔가 인생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극시켜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그분들도 알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달깁니다. 아이고. 그러다 건강 다 상하겠다. 왜 집에 또뭐 마누라 싸웠어? 뭐돈못 벌어 온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티키타카예요, 티키타카. 아, 자꾸 여기 오면 쓰나? 박하삼이 줄 테니까 마시고 좀속좀 차려. 막 이런 식으로 달궈져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술 먹고 저 깽판 치는 사람 봐준다고? 근데 법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 여러분, 진짜. 참 웃기죠? 저런 사람을 달궈서, 챙겨줘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주최자한테 시달리면 힘들어. 잠을 못잘 거야. 왜냐하면 주최자한테 말잘 듣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깽판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최자도 종류가 있어요. 말을 잘 듣고 이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도저히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골치 아프지 이게. 그런 상대하면 이제 맞을 수도 있어요. 경찰관들이 제압하다 맞을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 있어요. 뭐 욕먹는 건 당연하죠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시달리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보통 경찰관분들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이 댓글 다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부러 술 마시면 자는 거야. 예. 그리고 경찰관분들 중에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잠이 안 오니까 맹세처럼 잠이 안 오니까 야근 끝나고 아침에 퇴근하자 그러면 국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술 먹고 자는 거예요. 아, 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있죠? 현장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대근무 하시는 분 중에. 경찰관도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맹세처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술 먹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겠죠. 아무튼 굉장히 고충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뭔가 안 풀리더라도 뭐술 먹는 거 가지고 경찰관 불운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밖에 술 먹지 마세요. 예. 이런 추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추울 때술 먹지 마세요. 추울 때. 사는 게 힘들어도 술로 풀지 마. 그러면 몸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지구단 파출소에 일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시고 스트레스 해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